보험을 담보로 돈을 빌리거나 아예 중도 해약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. 그만큼 급전이 필요하거나 보험료를 낼 여력이 부족한 사람이 많다는 뜻일 텐데요. 살림이 팍팍해지면서 최후의 보루로 꼽히는 보험까지 줄줄이 깨지고 있습니다. 최보윤 기자입니다. 만기가 남은 보험을 담보로 해약 환급금 안에서 미리 돈을 빌려 쓸 수 있는 보험 계약 대출. 보험회사는 돈을 떼일 위험이 없고 계약자는 급전이 필요할 때 유용합니다.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보험 계약 대출이 6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.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조 800억 원, 8.7%나 늘어난 규모입니다. 아예 보험을 깨는 경우도 속출합니다.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보험사들이 지급한 해지 환급금은 무려 13조 원에 육박했습니다.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0%나 늘었습니다. 해약 건수로는 7% 늘어 건수보다 금액의 증가폭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그만큼 계약 규모가 큰 굵직한 보험이거나 보험료 납입 기간이 긴 보험들이 깨지는 경우가 많아진 것으로 풀이됩니다. 장기간 보험료를 납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 계약을 해약한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그 경기가 더 좋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반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지난해 한 해 동안 계약 해지로 생보사들이 내준 환급금은 22조 원. 사상 최대 규모였는데 이대로라면 올해 또다시 새 기록을 세울 것으로 관측됩니다. 보험은 중도 해약 시 손실을 볼 수 있는 데다 불상사에 대비하는 금융상품인 만큼 보험료 감액이나 납입 중지 제도 등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 머니투데이 방송 최보인입니다.